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식물 4가지를 같이 그려볼 건데요. 준비물은 연필, 지우개, 그리고 네임펜으로 하겠습니다. 종이는 일반 복사용지예요. A4 복사용지를 반으로 접은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외곽부터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로 내가 그림을 그릴 건지 이렇게 아주 흐리게 가늠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저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연필을 조금 길게 잡고 둥글둥글 원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하단에 중심축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위에 마치 솜사탕 같죠? 여기다가 열매를 그릴 건데요. 가지 먼저 그리냐 열매 먼저 그리냐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열매를 먼저 그리시는 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매를 먼저 그릴게요. 이 열매들은 조금 작은 사이즈로 그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크기 변화 주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붙여 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게 이렇게 다양한 위치로 그려주세요. 원하는 위치에 그려주시는데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를 그려볼 건데요. 가지는 여기서부터 뻗어나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조금 빈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장가지로 채워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고요. 이 끝부분에 있는 열매들은 대부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났다가 다시 다른 가지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방법 해보세요. 세 가지로 이어질 때도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이어질 때도 있게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하다가 여기가 너무 빡빡하네, 여기는 좀 비었네 싶으시면은 임의로 이렇게 한두 개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끝내 볼 거고요. 이제 유성펜으로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밑에 있는 가지 먼저 그리고 열매를 그렸었는데 완성을 할 때는 열매부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최대한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저는 종이를 반으로 접었더니 이 부분이 떠서 이걸 조금 눌러놓고 할게요. 우리 스케치한 대로 큰 동그라미도 있고 작은 동그라미도 있게 천천히 하나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곽 쪽에 있는 열매들은 대부분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게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큰 가지를 약간 두께감 있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가지나 나무나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장가지죠? 장가지를 그리시는데 열매에는 가지가 겹쳐서 보이지 않게 그리시는 게 포인트예요. 몇 개를 더 추가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펜을 조금 세우셔서 힘을 살짝 빼고 여기로 다 모이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지도 가지 일자로 찍찍찍 이렇게 그어주시기보다는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꺾이는 곡선으로 하셔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조금 두꺼운 펜으로 했는데 두꺼운 펜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얇은 펜으로 해보세요. 이런 데는 이렇게 끊겼을 경우에 조금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닿는 부분이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세 개 모이고 두 개 모이고 급하게 하실수록 안 예쁘게 나옵니다. 좀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천천히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허전한 부분은 요런 장가지들을 뾰족뾰족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지가 이렇게 침범했어요. 초보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열매를 그냥 다 덮어버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열매는 빨간색 열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점점점점 무한대로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데가 이제 안 이어진 부분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펜이 아직 안 말랐을 수 있으니까 다음 그림 다 그린 다음에 스케치 지워줄게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에 열매를 조금 큰 거 세 개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열매 외곽에 잎사귀가 많을수록 저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뾰족이 잎사귀들을 그려줄 건데 중심축을 먼저 이렇게 짧은 직선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 이 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나, 둘, 셋 좌우 대칭 돼야 되니까 오른쪽도 똑같이 하나, 둘, 셋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열매가 앞을 가리고 있지만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 해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저처럼 지금 거꾸로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종이를 뒤집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셔도 되는데 끝에서 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옆에 있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스케치니까 일단은 편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몇 개 더 하고 싶다 하시면 추가로 뾰족이 잎사귀 더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스케치를 맞춰보았고요. 이제 열매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열매부터 그리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열매가 더 앞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가리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열매부터 그리시면 편해요. 항상 앞에 나와 있는 것부터 그리세요. 살짝씩 사이좋게 붙어있는 모습으로 그리시고 여기서 이제 질감 표현 들어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안에 하얀색 반달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반달 이 아닌 부분을 어둡게 칠해주세요. 이러면 반짝이고 광택이 있는 열매 질감 표현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흰 펜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흰 펜 사용하지 않고 더 편하게 한 번에 미리미리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세 개 예쁘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중심선을 우리 아까 그었죠? 해주시는데 여기 끝까지 안 긋고 0.5cm 정도 밑에 내려올게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다 그어주시고 잎사귀 이제 뾰족이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부분이 어두운 열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삐져나와도 침범해도 상관없어요. 나머지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에 있는 잎사귀랑 교집합이 생기지 않게 뒤로 가게 하던 앞으로 가게 하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시는데 먼저 그린 게 앞에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리는 거는 조금 잘리게 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앞에 있는 물체부터 그려주는 게 편하다고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뒤에 있는 건 더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틀리셔도 괜찮아요. 스케치는 그냥 스케치일 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열매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아주 살짝 복잡한데요.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솔방울 3개를 이렇게 그릴 건데 역시나 사이좋게 붙어있는 모양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그리시고 이 위에 빨간 열매를 몇 개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잎사귀가 뻗어나오는데요.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사방으로 뻗치게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아래로 구부러지는 이런 곡선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펜을 준비하셔서 역시나 맨 앞에 있는 빨간 열매부터 그려줄게요. 크기나 위치 조금씩 랜덤하게 요 정도로 해주고요. 이제 솔방울 해줄 건데 맨 앞에 두고 싶은 솔방울부터 그려주세요. 저는 가운데 있는 애를 맨 앞에 두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뒤에 있게 이렇게 잘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솔방울 묘사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밑으로 볼록볼록이들을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곡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그려줍니다. 대신 다른 선 바깥으로 침범하지 않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우리 솔방울 잎사귀는 짧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 끝 긋고 약간 곡선으로 해서 V자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나게 이 중심축과 붙어도 되고 떨어져도 되는데 붙일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이시고 떨어뜨리실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떨어뜨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통일성이 있어 보여요. 열매에 겹치지 않도록 이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초보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잎사귀 모양을 이렇게 그리세요. 뾰족한 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임의로 그리신 다음에 이 바깥에 삐져나가지 않도록
곡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초보이실수록 이 스케치를 많이 활용하세요. 최대한 촘촘하게 그려주셔야 예뻐요. 다음 잎사귀도 진행해 볼게요. 오른쪽까지 다 했네요. 이제 왼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는 형태를 먼저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열매도 완성을 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포인세티아를 그려볼 건데요. 어느 정도 크기의 포인세티아를 그릴지 이렇게 크기 지정을 일단 해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중심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일단 뒤에 있는 큰 잎사귀부터 위치를 정해줄게요. 역시나 이런 중심축을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선을 그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좌우 대칭으로 뾰족한 아몬드 모양 그려주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선 왼쪽에서 시작해서 곡선이 오른쪽에서 끝나게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가장 불룩하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잎사귀 그렸고 두 번째 잎사귀를 또 그려야 되는데 이 중심축과 이 중심축 사이에 짧은 중심축을 하나 그리세요. 나머지 부분에도 다 그릴게요. 이렇게 다 그렸죠? 이 중심축에서 또 이렇게 작은 잎사귀가 나옵니다.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이쪽을 그리실 때 초보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종이 돌려가면서 그려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대신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침범하지 않게 주의해서 그려주세요. 가장 앞에 있는 것부터 따지면 이게 가장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잎사귀, 그 다음에 맨 처음 그린 잎사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 완료됐고요. 이제 펜으로 그려볼게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동그라미지만 진짜 그릴 때는 약간 뾰족이 느낌으로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해줍니다. 점을 찍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두 번째 잎사귀 그릴 때 이 중심선 조금 모자라게 그렸잖아요. 포인세티아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짧게 그려줄게요. 대신 뾰족이에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 그려줄게요. 옆에 있는 게 가릴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는 살짝 안 그려주시면 됩니다. 잘린 느낌으로 스케치를 온전히 다 하셨어도 교집합이 있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안 그려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살짝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잎사귀도 조금 모자라게 중심선 그어주세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잘리는 선이죠. 이 큰 잎사귀는 다 잘립니다. 온전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케치는 온전히 다 했지만 그릴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은 안 그려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스케치했던 연필을 지워줄게요. 지우개질 하실 때는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가 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왼손을 밑에다가 딱 잡고 밑에서 위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식물을 모두 그려보았고요. 이 식물은 지금은 드로잉으로 제가 알려드리지만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수채화로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수채화로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드로잉으로 한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수채화 들어가시면 정말 쉽고 이해도 잘 되거든요. 훨씬 더 잘 그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고 따라 하시고 또 수채화 있으신 분들은 수채화 튜토리얼도 보고 따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